용감한 겨울의 꽃. 안녕 꽃들아.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떻게 지내고 있니? 안 돼. 내 자꾸 소중한 꽃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만날 수 있어. 어떻게 하냐. 여기 꽃들도 다 사라졌지. 그래 티티야. 너무 추워서 모든 꽃들이 사라졌어. 얘들아, 다 같이 우리 집으로 가서 따뜻한 코코아 마시는 건 어때? 기분도 좀 나아질 거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포. 정말 너무 고마워, 포. 최고의 생각이었어. 혹시 간식은 없어? 눈치는 빠르다니까. 여기 있지. 우와, 포가 만든 건 뭐든 맛있지. 완전 맛있겠다, 포. 근데 우리 무슨 이야기 중이었지? 꽃 얘기를 하고 있었어, 쿠. 있잖아, 아쉽게도 꽃들은 잠시 시들었지만 걱정하지 마. 봄 되면 다시 피어날 거야. 그럼 기다리면 되나? 그래도 지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참 좋을 텐데, 하니야. 잠시만! 저기 꽃 하나가 보여! 엄청 밝고 예쁜 노란색이랑 보라색이 섞인 꽃이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피어있지? 꽃이 뭐야? 잘 되네! 같이 나가서 한번 보자! 우와... 이 꽃은 바이올라라고 해. 겨울에 피는 꽃이지. 숲은 겨울에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게 해주네. 예전에 숲속 어딘가에서 바이올라가 가득 피어있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상상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진짜 아름답겠다. 오, 거기가 어디였어? 꽤나 먼 거리였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가기엔 너무 멀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우리한텐 배달버스가 있잖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럼 가보자. 배달버스로 출발. 다 같이 용감한 겨울꽃을 찾아 떠나는 거야. 예! 하니! 후! 쿠! 티티! 숲속 친구들 유나이트! 안녕 친구들. 어? 너희 지금 어디 가려는 거야? 다같이 티티가 전에 우리 숲속에서 찾은 겨울에 피는 바이올라라는 꽃들을 찾아가보려고. 이렇게 추운데도 용감하게 피어있대.